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이제 밭정리 하러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물이네요. 이건 먹는 나물. 그다음에 여기는 돼지감자가 이제 이렇게 다 누웠고, 이거는 고라니가 숨만 다 따서 먹었네요. 고라니가. 그다음에 이제 밭으로 가서 요거는 아주까리 씨앗이면 이제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거는 아이고 감자 싹이 이렇게 나오네요. 감자 싹이 희한하네. 감자 안 캔 게 또 다시 싹이 나고, 요거는 양파예요. 이건 봄에. 요거는 상추. 아유, 상추 큰 거 봐, 여기. 상추. 고라니가 뜯어 먹어가지고. 이거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나냐? 안 캔 거 잘 자라서 안 캤더니. 이거는 양파. 나 그때 여기도 있잖아. 어디? 여기? 응. 아유, 이렇게 나네. 호박 저거 따갖고 가야 되는데. 어딨어? 저쪽에 거. 큰 거 저거. 어디? 저쪽에. 저쪽에 호박 큰 거. 늙은 호박. 한번 가봐. 이제 따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얼어갖고 이제 추워지면. 그 옆에 바닥에 보면 있어. 큰 거. 여기? 응. 이거 양파. 서리태 콩도 이거 추수할 때 됐네. 응. 그거 따지 이제 뭐. 따야지 뭐 이제. 그래. 이거 하고. 저쪽에 호박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아, 무거워. 응. 이거 무거워. 무거워? 아, 이건 제대로 됐나 보다. 무거운 거 보니까. 호박. 호박. 아이고, 한쪽은 햇볕 본데 노랗고. 여기도 호박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 볼까, 호박? 이거 미나리깡은 이렇게 됐다, 야. 미나리깡. 와. 미나리깡이. 이거 호박. 야, 저기 못 들어가지. 호박, 이건 안 익었다. 아, 호박 찾으러 또. 호박이 어떻게 됐나. 아이고, 완전히 정글이야, 정글. 호박 소주빨이야. 응? 소주빨이야. 얘 단호박 아니야? 그 저기 맷돌 호박인데? 응. 어떻게 생겼어? 이거 들어갈 수 있냐? 응. 아유, 진짜. 이거 맨 버섯이냐, 이건. 응. 조심해. 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덩글이야, 덩글. 여기 누가 동물들이 다녔던 길인가 본다. 내가 어느 정도는 길을 만들어. 아우, 근데 초록색 길이라 저거 호박. 야, 그거 지금 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아, 그래? 응. 그럼 고라니 다니는 길이었나 보네. 응. 야, 호박 그거 어떻게 지금 따면 안 되지 않냐? 예? 응. 따다 갖다 놓으면 늙은 호박 될까? 거기다 올려놔, 언니. 어디다? 이 길이가. 응. 길이가 돼야지. 길이? 응, 일로 올 길이 안 되지. 그 땀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비둬. 응, 거기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추워지기 전에 이거. 야, 그쪽에 호박 달린 거 있나? 한 점 찾아볼래? 저쪽으로? 그 호박 넝쿨 막 있는데, 저쪽에. 없어? 호박 있어, 없어, 거기? 없어. 없어? 응. 아, 넝쿨만 이렇게 있나? 호박은 없고. 나 무서워서 못 내려가, 거기. 아이, 거기 넘어질까봐. 야, 거기 햇볕 쪄서 달래들 많이 올라왔겠다, 야, 지금, 거 밑에. 달래? 응, 밭에도 달래 나온 거 보니까. 아니, 여기는 달래 빨리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그래, 그게 갔잖아. 야, 올라와라, 야, 위험하다, 여기. 8달이면 12월달도 아직 안 되고, 3월달도 안 되고. 여기 고라니 다니는 길이다, 이거. 응, 딱 그 밭장국이 있어. 응, 너 조심해, 올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된장 갖다 버렸어. 됐어. 맛 없어갖고. 네? 여기는 이거, 여기 양파. 아, 이제 가을 되니까냐, 단풍이 나무가 딱 들고. 야, 저, 가지 달렸나 한번 가봐, 가지. 달린 거 있으면 따야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동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